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가 오늘 난 내가 좋아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난 내가 좋아. 모든 어린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길 바랍니다. 날 둘러싼 껍질을 끼고 나오게 해준 자녀에게. 난 내가 좋아. 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. 나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. 나는 내 눈과 귀와 코가 좋아. 내 손가락이 내 발가락이 나는 좋아. 사나운 내가 좋아. 얌전한 나도 좋지. 같으면서도 다른 내 모습이 좋아. 빠른 내가 좋고 느린 나도 좋아. 어디에든 갈 수 있는 내가 참 좋아. 내 몸속도 좋지. 내가 하는 말과 행동, 생각까지 다 좋아. 뼈 안에도 뼈가 있네요. 속도, 겉도, 위도, 아래도, 머리에서 발까지 모두 다 좋아. 모두 내 모습이거든.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 말이야.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. 머리가 나쁘다고 비웃고 바보라고 놀려도 말이야. 누가 날 괴롭혀도 난 괜찮아. 모든 것이 엉망이고 엉망이 되어도 난 내가 조금도 믿지 않아. 세상 어떤 것도 진짜 나를 바꿀 수 없으니까. 모든 것이 엄쳐도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해도 난 보고 느낄 수 있어. 모든 건 내 안에 있으니까. 내 머리에 이가 있거나 사마귀가 나도 내 바보처럼 돼지코를 킁킁거려도 언제나 내가 좋아. 혹시 무릎에 혹이 있거나 엉덩이가 하마 같아도 물방울 무늬가 박힌 보라색 입술을 하고 있어도 휴지처럼 찍찍거리거나 발 냄새가 고약해도 내 코에 못생긴 뿔이 생겨도 말이야. 내 등에 뾰족한 가시가 돋고 고슴도치처럼 머리카락이 삐죽삐죽해도 내가 한 말은 변하지 않지. 내가 내 모습이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이 내가 나는 참 좋아. 끝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난 내가 좋아 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요. 이 책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